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입을 좀 풀고요. 지난주에 했던 걸 지난주에 지금 지난주에 아티큘레이션 하면서 밴딩하고 스쿱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표현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지난주에 이제 아티큘레이션 하면서. 예, 여기에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없으신 분은 예. 다른 분들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 한번더 이제 이 부분을 한번더 짚고 한번 이걸 한번더 해보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더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큘레이션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떠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텅잉하고 이어져가는 슬러하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아티큘레이션의 표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표현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액센트, 그다음에 테뉴토, 스타카토 그 다음에 밴딩에는 스쿱, 드랍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더 한번 해보고 또 이번 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액센트 뭐라고 그랬죠? 네, 액센트 세게, 네, 강하게 세게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보 위에 네,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자, 솔로 액센트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1옥타브 솔로 액센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덟 바, 한, 둘, 셋, 넷. 지금 해봤지만 호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8박을 표현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만큼 이제 호흡량도 많이 줘야 되고 강하게 불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뉴토는 음의 길이를 충분히 그 음표의 길이대로 한 박이면 한 박의 길이를 충분히 채워서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연음으로 했을 때 텅잉만 두두두 하는데 크게가 아니고 일반적인 톤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테이터 한번 해볼까요? 둘, 솔로, 셋, 넷.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카토는 음을 짧게 보통 반 이하로 그 음표의 길이의 반 이하로 짧게 표현하는 거고 특히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스타카토 하면서 액센트하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고 그 음의 어떤 크기만큼 조금씩 살짝 부르는 겁니다. 솔로 스타카토 한번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밴딩은 이제 음을 이렇게 낙찰을 시켜서 다시 올려서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죠. 두와우, 두와우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한번 밴딩을 한번 솔로도 8박을 해볼게요. 셋, 넷. 쉽지는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밴딩 중에는 이제 음을 끌어올리는 스쿱,
음을 끌어올리는 스쿱. 그래서 스쿱을 하려면 충분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벌려져 있는 상황에 긴장도를 벌려서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업을 시키는 거죠. 빵, 당 이렇게 플랫된 음에서 음을 반음을 좀 떨어져 있는 음이 피치가 떨어져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겁니다. 솔로 한번 해볼게요. 셋. 낙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벌려서 턱을 벌려서 이렇게 음이 낙차가 될 수 있게끔 빵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 해볼게요. 셋. 다이내믹에 대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 크고 작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표현을 좀 더 전달력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요걸 잘 익히셔서 곡을 연주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전달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자, 교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교본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또 갈게요. 지난 시간에 네, 63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64페이지 자, 63페이지 나오는 게 이제 G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G 메이저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익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장조 우리가 아는 장조. 그래서 이제 누트가 G 메이저라는 거는 G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거는 도가 솔이라는 얘기죠. 예, 도가 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드 레임이 G A B C D E F G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코드 레임을 익히셔야 나중에 코드나 스케일을 가지고 뭐 애드립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메이저라는 거는 솔이죠. 예, 솔이죠. 솔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를 한 게 G 메이저. 그래서 곡에 샵 한 개가 붙으면 메이저 아니면 마이너인데 메이저 관점에서 얘기하면 솔이 도라는 얘기고요. 도에서 솔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는 거고 마이너 관점에서는 미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책자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G 메이저 스케일은 솔, 솔음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것은
오는 오는 반 온 온 오는 반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메이저 스케일인데 메이저 스케일에는 3 4 7 8 미파시도죠. 3 4 7 8 미파시도 사이가 항상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야 하며 7음인 파에 샵을 붙여서 반음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G 메이저는 샵이 한 개 붙는 거고요. G 메이저 스케일의 파를 파샵으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샵을 높은 음자리 표 뒤에 여기 위에 보조표를 표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도수로 얘기하면 요걸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또는 다시 1로 이렇게 도수로도 얘기를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결국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 네임과 도수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솔이 도고 해서 그래서 구조가 뭐냐면은 메이저는 1도와 2도 사이가 온음이 같아야 되고요. 온음이 돼야 되고요. 2도와 3도도 온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도, 3, 4는 반음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메이저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4도, 5도가 온음이 돼야 되고요. 5도, 6도가 온음이 돼야 되고요. 6도, 7도가 온음이 돼야 되는데 미파가 반음 관계이죠. 그렇죠? 네. 미파, 원론적인 오리지널 코드로 오리지널 스케일로의 미파잖아요. 미파는 사이에 반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음으로 얘가 온음이 돼야 되는데 온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파샵을 붙여줘야지 온음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G 메이저는 샵이 한 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 8이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스케일이든 어느 어떤 메이저 스케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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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결국 저 뭐고 메이저나 마이너나 결국 저 어디든지 간에 미파와 시도는 반음 아닙니까? 아니요. 마이너는 미파 시도가 아니고요. 2, 3, 6, 7이기 때문에 달라요. 아니, 그 자체도 발음이 돼야 그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치면 올림피아 내림피아 아니거든요. 샵하고 플랫하고. 근데 그거를 플랫은 네 개가 내려오는 자리에가 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치면은 결국 미파 시도는 발음이 돼야 하는 게 기본이 맞았던 거예요. 네, 그 메이저는 그렇게 미파 시도가 반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마이너는 도수가 달라요. 마이너 그러면은 저 내림표를 붙여가지고 아니 내림표가 아니고요. 같은 조선에서 마이너 동조는 G 메이저나 E 마이너는 동조예요. 예. 같은 샵향경을 그러니까는 미가 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온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파샵이 돼야 돼요. 파샵? 마이너는 마이너 파샵 붙여야 되죠. 아니 그 클래식 붙었을 때 아 지금 클래식 아니고 샵 한 개 지금 지메이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는 일단 쳐보고요. 네. 마이너는 또 도수가 다르면 반음 관계가 2, 3, 5, 6입니다. 2, 3, 5, 6. 예,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요. 저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악의 이론을 조합기 대에 거의
완벽하면 이상하지만은 예. 매달 시험을 치기 때문에 거의 뭐 점수가 안 봐 제대로 도움을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결국은 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헷갈려하는 게 우리가 악기를 칠 때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악보 그 위치에 그 음을 그대로 치는데 샵이나 플레이시브스도 플레이시브스는 그 자리를 반음을 내리고 샵이부터 반음을 올리고 그래갖고 미파와 시도를 그 반음으로 만들어준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에 악보를 보기 쉽게 원래 음자로 C 그 C일 때에 그 샵이 하나 또 안 붙을 때에 그때에 음을 그대로 그 자리 위치를 이제 악기 연주할 때는 안 헷갈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음을 뭐 파가 붙을 때 P라고 읽어주고 하는 그게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음이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국 왜 문제시냐면 아 이거는 솔인데 왜 또 도가 되느냐 여기 이해가 안 가지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확실히 확인해갖고 넘어가야 이해가 말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관점이 아니라서 네. 예,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제 메이저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고 정도 부분으로 갈 것이냐 이 정도 부분으로 읽을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고관계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로 가려면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네. 그 사실상은 하모니카를 해보면은 하모니카는 많은 이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C샵 하모니카를 배터리 갖고 두 개를 가지고 꾸준히야만이 네. 그 반음의 연출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정 도움으로 가서 소위 말해서 샵 한 개 붙으면은 솔 자리에서 불러 가지고 미파 시도에 자연적으로 그 발음이 샵 붙는 자리에 음이 없으면은 하모니카가 부러지는데 있는 건 안 되겠죠. 차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1, 2, 3 전에 갖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그 솔 자리에 도를 1로에서 표기해 가지고 그렇게 바꿔 가지고 하모니카를 부게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먼 길로 가면 안 되고요. 자꾸 이제 먼 길로 가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모니카는 네. 예, 반음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물론 크로매틱스의 하모니카도 있습니다. 네, 네, 있긴 네. 하나 일반적인 하모니카가 일단 그 조성에 맞는 뭐 메이저 마이너 12키가 따로따로 네, 따로 악기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음에 맞는 하모니카를 써야 되지만 얘는 그게 상관이 없는 크로매틱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조성은 물론 있지만 조성은 있지만 이거는 크로매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 도법이나 고정 도법이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예,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하모니카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예, 제가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이 상황이 되면은 제가 강의에 뭐 분명히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메이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드리면요. 조금 전에 하모니카를 다 연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은 12개가 하모니카 있어요. 거기에 맞는 G, 뭐 G, 뭐 A, 24개가 있어요. 그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24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싫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 기술을 연마한다면 C샵 한 개 붙는 반음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하모니카 두 개를 갖고 아르를 부르면 일반 악기 반응 조정하는 게 똑같이 네 맞습니다. 네 테크닉적으로 그거는 뭐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활용을 연주하시는 분들 그렇게 활용을 하시죠. 예, 예 그거는 이제 하모니카에 대한 얘기이고요. 네, 네 하모니카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이저 스케일은 어떤 음을 루트를 잡든 어떤 음을 도로 잡든 이제 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든 도샵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든 레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든 온음 반음 온음 반음의 어떤 구조로 탑을 쌓으면 예, 메이저 스케일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이저 스케일이 우리가 크로매틱으로 12음이잖아요. 우리가 음이 서양계가 지금 12음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12음계 12키를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중복된 키 때문에 15키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 12키가 어디든 12음이 어디든 도를 잡더라도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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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으로 구조를 만들면 메이저 스케일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샵이 한 개 붙을 수도 있고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플랫이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메이저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와 더불어 당연히 도수도 1, 2, 3, 4, 5, 6, 7, 8 도수도 익혀 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레인도 익혀 놓으셔야 돼. 그래서 애드리브를 하고자 하면은 스케일의 구조를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는 음역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드도 이해를 하셔야 돼. 코드라는 건 화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도미솔 화음. 말은 도미솔은 도를 잡았을 때 얘기고 레는 레파라고가 될 거고 솔은 솔시레가 될 거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G 코드면은 솔시레가 한 코드 음이고요. A 코드는 라, 도, 미가 한 코드 음이고요. B는 시레 파가 피고 G로 했을 때 시레 피 이렇게 한 코드가 될 것이고요. 도는 도, 미, 솔이 한 코드 음이 될 것이고요. 한 코드 음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화음이에요. 화음. 화음이라는 건 솔 대신 시를 쓸 수도 있고 레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라 대신 도를 쓸 수도 있고 미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시 대신 레를 쓰고 피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대리음이 코드를 알아야 대리음을 내가 어떤 음을 사용을 할 줄 해야 될 것이냐를 알고 그 대리음을 활용을 해서 애드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담이고요. 코드도 반드시 이 코드 레임이 반드시 알고 그 부속음들을 아셔야 돼. 화음을 아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애드립을 하실 때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깁니다. 일종의 그게 저 화음이라는 거는 섹스폰이나 하모니카나 이거는 활용의 좀 변화의 용이지 실제로 화음은 우리가 기타라든지 피아노처럼 동시에는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타랑 피아노는 동시에 이제 뭐 한 손 갖고 내주면서 그 한 손은 또 아고 음을 치거나 하는 게. 그래서 뭐 피아노 뭐 기타 뭐 이런 거 코드를 화음을 넣을 수 있는 악기들은 몇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멜로디 악기니까 멜로디를 그대로 화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멜로디를 펼쳐서 펼친 화음이라고 그러죠. 보통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펼쳐서 이렇게 솔, 시, 레, 라, 도, 미 이렇게 펼쳐서 멜로디화해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멜로디화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코드가 결국에는 멜로디의 우리 곡의 멜로디의 뼈대예요. 뼈대가 되는 음들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음의 긴 음들 한 박 이상의 한 박 반, 두 박, 세 박 이렇게 긴 음들은 이 코드 화음이에요. 코드 화음. 뼈대가 되는 음들이에요. 이 뼈대들이 사이사이에 뼈대를 이루어줘야 그 사이사이에 장가지들은 스케일이 되겠죠. 스케일들이 나열이 되어서 멜로디가 되는 겁니다. 그 멜로디를 이렇게 막 부르게 되면 그게 애드립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스케일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케일을 눈 감고 내가 그냥 원활하게 그냥 G 메이저 스케일이면 그냥 G 메이저 스케일을 그냥 뭐 이렇게 연주를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스케일을 나열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음을 넣지 않고 예. 파샵만 한 개 들어가는 거죠. 반음은 G에서 보조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나열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이 애드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 레임 반드시 아셔야 반주기의 코드가 악보 위에 반주기 위에 코드가 나열되어 있죠. 네, 이 코드를 보고 애드립을 하는 겁니다. 코드를 보고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애드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악보를 보고 애드립을 하려면 애드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 반드시 코드 레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A면 라구나라는 거, B면 시구나라는 거를, D면 레라라는 걸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우리말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듯이 이 코드 레임을 예,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지만이 예,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G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G 메이저 스케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볼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연습 1번부터 한번 쭉 불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박씩, 한 음씩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G 메이저는 무조건 8샵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연습 1번 가볼게요. 한, 둘, 셋, 넷. 65페이지입니다. 지금 예, 연습 3번 갑니다. 쭉 하고 갈 겁니다. 셋, 넷. 그런데 예. 너무 안 맞아도 왜 이렇게 안 맞죠, 어미? 왜 이렇게 안 맞아, 어미? 예, 자, 연습 4번입니다. 예, 65페이지 연습 4번. 둘, 셋, 넷.
네, 리듬 패턴을 지금 이제 8비트로 지금 했잖아요. 만약에 솔로 G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 8비트로 하든지 3연음으로 하든지 16분음표로 하든지 이렇게 스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 8비트로 하면 그 다음에 세 기타음표로 하면 뭐 이렇게 하든지 뭐 16비트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한 옥타브로만 보여드렸지만 한 옥타브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음을 3옥타브까지 전체 음을 가지고 리듬 패턴 연습을 스케일화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애드립을 하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66페이지 가볼게요. 샘여림 나옵니다. 샘여림. 샘여림은 곡을 연주할 때 세게 또는 여리게 연주하도록 샘여림 지시하는 기호를 샘여림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피아니시모죠. 네, 피아니시모. 매우 여리게.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피아노 여리게. 그렇죠? 그 다음에 메조 피아노 조금 더 세게, 조금 여리게. 그 다음에 메조 피아노, 메조 폴테 조금 세게. 그 다음에 포르테 세게. 그리고 폴테 두 개, 예, F 두 개, 폴테 시모 점점 세게. 그래서 모양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죠. 예, 크레센도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면 데크레센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음악적인 기호로 이렇게 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읽어드리고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징글벨 있는데 징글벨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성탄에 아직 멀어서 패스하고요. 예, 패스하고 자 오늘 드린 오늘 드린 것은 뭐지고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예, 예, 잊혀진 계절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또 10월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잊혀진 계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없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잊혀진 계절 악보가 이게 아마 오리지널 키일 거예요. 오리지널 키의 악보일 거고요. 오리지널 키라는 거는 피아노 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L2 키로 하자면은 A키로 해야 되는데 샵 3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음이 너무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안 맞고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 키 이대로 그냥 뭐 합니다. 여기는 했을 땐 테너 키로 비플랫 키로 이렇게 테너 곡 아마 이거 악보는 테너 악보로 비플랫 키를 코드 레임이 돼 있는 거 보니까 테너 비플랫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자 요걸 하면서 가장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하면서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표현 방법, 아티큘레이션의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딱딱하게 그냥 악보대로만 불면은 맛이 없잖아요. 거기에 강약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는 강약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했던 강약이 들어가야 되고 비브라토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밴딩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재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주 곡을 할 때 지금 템포가 68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68 돼 있는데 템포가 68 돼 있습니다. 68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느린 곡들은 터닝을 굉장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터닝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배제를 하면서 부드럽게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을 슬러가 좀 많게끔 이음줄이 많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텅잉 부분에 있어서 도입부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더 부드럽게 텅잉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나 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그 기존 회원님들은 이제 압구음을 알고 계시니까 압구는 안 드렸는데 새로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압구음에 대해서 압구를 드렸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자, 밴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첫 음에 들어갈 때 그냥 탕킹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텅잉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밴딩을 줘서 약간의 서브톤 같은 느낌으로 저음이 갈 때 솔 밑으로 오면 부드럽게 후로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겠죠. 거기에 아티큘레이션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아티큘레이션을 그리셔야 돼. 이음줄을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고 여기 부분을 이음줄을 그려주시면 돼요. 좋아요. 그러니까 미, 솔, 솔, 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미와 솔을 한 박을 이렇게 묶어주고요. 솔과 도를 돼 있는 요걸 한 박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아요. 텅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리고 있어요 하는 부분을 거기도 레 솔이죠. 레 솔 거기도 한 박으로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을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냥 텅킹으로 악보대로 그냥 텅킹으로 하면은 이상하겠죠.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는 있는데 그냥 텅이 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묶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음줄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을 그렇게 한 박씩 음표가 다른 8비트의 음들을 8분 음표로 되어 있는 이 8비트의 음들을 한 박씩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을 묶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여기는 뭐 이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마지막 밤 여기도 16분 음표하고 16분 음표로 되어 있는 여기도 이렇게 묶어주시고 솔파도 이렇게 한 박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안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묶었을 때 훨씬 더 텅잉을 배제를 함으로 인해서 한음하는 텅킹하는 게 아니고 아티큘레이션을 묶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됩니다. 자, 고기를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 두 마디를 한번 불러볼게요. 둘, 셋, 넷. 예, 요에는 비바라토 쓰시는 게 좋죠. 배웠으니까. 네, 비바라토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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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시월의 마지막 밤을 해볼게요. 셋, 넷. 예, 미음이 너무 안 맞네요. 왜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여기도 아티큘레이션이 똑같죠. 음표 아티큘레이션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헤어졌지요. 여기 부분도 도시 시다 여기 부분의 아티큘레이션을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턴킹이 되면은 예 분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을 잘 묶어주는 게 좋겠죠.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한번 불러볼게요. 셋, 넷. 우리는 헤어졌죠. 셋, 넷. 그렇게 하고요. 일단 요거는 쭉 할게요. 그냥 시간이 오버돼도. 그 다음에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여기에 아티큘레이션이 여기도 쓸쓸했던 표정 여기를 한 박씩 이렇게 또 묶어주는 게 좋아요. 미도 묶어주고 솔 미 레라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을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쓸쓸했던 여기를 그냥 네 개를 다 한꺼번에 묶어줘도 좋고요. 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셋, 넷. 네. 그 다음에 그대의 진실인가요? 여기 부분에 진실인가요?까지 이게 한꺼번에 다 묶어줘도 좋고요. 한 박씩 파미, 미, 파미네 이렇게 묶어줘도 좋고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티큘레이션이 좋겠죠. 턴킹을 다 하는 것보다 거기 한번 해볼게요. 셋, 넷. 그 다음에 한마디 여기도 한마 여기에 한박 아티큘레이션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네, 미파솔 그 다음에 미솔하고 미 여기에 아티큘레이션을 이음줄을 그려주고 레도 한박도 아티큘레이션을 주고 라파파 여기를 라파 아티큘레이션을 이음줄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음주를 한 박씩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셋, 넷. 네. 그 다음에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거기도 미래 묻고 도미 묻고 레도 묻고 시대 묻고 도레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불러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셋, 넷. 다른데로 음이 다른데로 가는데요. 음이 다른데로 가.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여기 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여기 돌아오는 여기도 한 박씩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한 박씩 묶든지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묶든지 그 다음에 계절을 레소를 아티큘레이션을 주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나의 꿈을 꾸지만 여기에도 나의 꿈을 파미 여기도 아티큘레이션을 이음줄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미 파미래 여기는 그냥
전체 주지만 거기를 다 묶어 주면 좋겠죠. 아티큘레이션을 이음절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셋, 넷. 그 다음에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여기에 여기도 없는 꿈은 여기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줘도 되고 좋고요. 한 박씩 묶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슬퍼요 이렇게 아티큘레이션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가볼게요. 셋, 넷. 그 다음에 나를 울려요. 여기 보는 미도 아티큘레이션을 묶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그대로 해볼게요. 셋, 넷. 네. 이렇게 해보고요.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네. 마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